422페이지 계약서 금인 신청입니다. 이게 2006년 1월 1일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계약서 금인을 받았습니다. 금인이라는 것은 검사하고 도장받는 걸 금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실거래 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금인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금인 신청인데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쌍무계약인 경우에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편무계약인 때에는 그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에게 금인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 교환, 증여계약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매매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금인을 안 받고요. 중개와 증여는 친하지 않습니다. 판결서도 금인받아야 되는데 판결서도 중개와 친하지 않습니다.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것은 교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환 중개는 거의 안 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인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것은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양가로 2번 제외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필요한 것이므로 경매, 공매, 공용 수용 그 다음에 금인 안 받고요.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금인 안 받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도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았으니까 금인 안 받고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금인 안 받습니다. 계약 일반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도 금인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423페이지 금인 신청 시 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지기사항 박스 안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10번에 있죠. 10번 금인 계약서 필요지기재사항 금인 계약서 필요지기재사항인데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 지급 관계, 개업 공인중개사, 조건 기한입니다. 조건 기한. 필요지기재사항입니다. 왼쪽에 거래계약서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지기재사항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있죠.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9가지고, 금인계약서는 6가지입니다. 필요지기재사항. 자, 그 다음에 424페이지 금인 신청과 그 절차입니다. 금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 금인기관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 동장이다. 동그라미 2번 시장 등이 읍면 동장에게 금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예, 그래야 등기소장도 알 거니 등기소장한테 이 금인계약서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제출해야 되니까. 자, 양가로 3번 금인 신청 서면의 제출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과 사본 두 통 또는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 역시 정본과 그 사본 두 통을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만약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금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수에 이를 대한 통수를 제출해야 된다. 양가로 4번 금인계약서 교부 및 사본 송부입니다.
4번의 동그라미 1번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금인을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기억 맞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2번 그래서 옛날에는 관행이 다운 계약서를 적는 거였다고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동그라미 2번 금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두 통을 작성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4번 전매시 금인입니다.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금인받아야 됩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중간 생략 등기 하면 425페이지 행정형벌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동그라미 1번 2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겁니다. 자식한테 증여해 주면서 매매라고 적는다든지 해도 3년에 1억 원이고요. 동그라미 3번 탈세 목적이 아닌 경우도 중간 생략 등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 질서벌입니다. 60일 이내에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서 금인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을 안 하면 취득세 빼기 1000분의 20에 곱하기 5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등기 신청을 해태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취득세 빼기 1000분의 20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이 4%죠. 그럼 1000분의 20을 빼면 2%고 그게 곱하기 5배를 하면 10%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잘 출제는 안 되는데 426페이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왔는데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금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답은 2번입니다. 증여계약인데 이 증여계약은 중개와 친하지 않잖아요. 교육공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9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반드시 나오지는 않지만 민법에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429페이지 명의신탁 약정이라 함은 명의신탁, 명의를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하죠. 명의신탁 약정이라 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부동산입니다. 동산은 명의신탁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자동차, 선박 등도 포함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의제 부동산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돈은 내가 내고 임차인은 애인 명의로 해주더라도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애인 앞으로 해주고 전세권자는 돈은 내가 전세금을 대줬다면 그건 명의신탁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에만 해당되고요. 물권, 채권은 아닌 물권에만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30페이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 하는 경우 이전받는 걸 양도담보, 가등기 하는 것을 가등기 담보.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걸 소위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에 사법고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나올 때 보면 다음 중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데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배우자 명의신탁, 종중 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 해당돼요. 요 세 개만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2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약정의 유형과 효력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이자간 명의신탁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431페이지 3자간 명의신탁 소위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명의신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세 가지 종류별로 보기로 하고요. 432페이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관한 특례 아까도 말했지만 상호명의신탁이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런 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는 해당된다 했죠.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 종중 명의신탁은 처벌하지 않냐며 유효합니다. 원래는 무효고 처벌받는데 우리나라 명의신탁의 유래가 종중명의신탁에서 유래했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전부 종중, 문중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땅이. 그랬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는 등기제도가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등기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종중명의로 돼 있는 걸 전부 다 등기해라. 등기 안 하면 소유자가 없는 걸로 보고 국가에서 몰수하겠다. 그러면서 또 종중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자연인 이름으로만 등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장손, 장남 앞으로 전부 다 명의신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 장남 앞으로 돼 있으면 장남은 문중에서 지금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중 땅이니까 문중 이름으로 등기 돌리자 하면 장남들 그거 왜 합니까? 그냥 어차피 취득세 내고 골치 아픈데 그냥 그대로는 내가 팔아먹는 건도 아닌데 이렇게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싸움하게 만들고 이게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만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만든 이유가. 그리고 또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도 많잖아요. 보통 보면 옛날에는 재산을 거의 남편 명의로 많이 했죠. 요즘은 뭐 요즘은 제가 옛날에 중개업을 해보면 전부 남자 이름으로 돼 있는 거 팔고 다시 살 때는 여자 이름으로 많이 사요. 서서히 여자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누구 이름으로 해놔야 돼요? 내 이름으로 해놔야 돼. 내 이름으로 해놨다가 주는 거는 쉽지만 남으로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뺏어오기는 힘듭니다. 자, 양가로 3번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도 명신탁자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인데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만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명의신탁자, 허위담보목록을 제출한 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만. 자, 이행강제금 동그라미 2번 432페이지 맨 밑에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부동산 평가액의 10%입니다. 과징금 부과받고도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10%,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또 1년이 경과한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20%를 다시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33페이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명의신탁자, 허위담보목록 제출한 자, 그 다음에 3년 초과 장기 미등 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명의수탁자입니다. 교사자나 방조자에 관한 규정은 다 삭제됐습니다.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일반 형법 법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명의신탁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자간 명의신탁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자간 명의신탁 민법에서 아직 안 했나요? 민법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죠. 이게 뒤에 민사특별법 시험에 한 문제는 민법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은 법률관계가 간단하니까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라는 건 수, 받을 숫자입니다. 신탁자는 맡기는 사람이고 수탁자는 받는 사람입니다. 수, 받을 수,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즉 두 사람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없습니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갑신탁자가 있고요. 을수탁자가 있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이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 제3자도. 악의 제3자라는 말은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합니다. 요거 하나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때 소유자는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신탁자. 왜냐하면 등기가 무효라고 했잖아요.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갑은 이 무효인 명의신탁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자입니다. 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얼마였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이자간은. 법률관계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 소위 등기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자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매수인이 신탁자입니다. 신탁자입니다.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서 매매 계약을 해놓고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넘기기로 한 거라고요. 약속을. 그러면 받을 숫자니까 이 등기 명의신탁 무효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부동산을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이자간 명의신탁만 성립합니다. 옛날에는 횡령죄가 된다고 했다가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안 되냐 보면 누가 고소했냐면은 고발했냐면 신탁자가 횡령했다고 수탁자를 고소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횡령죄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왜 바뀌었냐면은 이때 소유자는 누구예요? 지금 갑을 병 정 중에서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소유자가 을이 아니라 갑입니다. 갑. 왜? 이 등기가 무효니까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함이 되고 진정 명의 회복 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자도 아닌데 자기 물건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횡령죄를 주장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무효인 등기를 갑이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갑을 대위해서 을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고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에 의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때에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을은 병한테 직접 이게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라는 것은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을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잖아요. 근데 아예 계약 자체가 무효잖아요. 처음부터 무효면 효력이 발생 안 했는데 해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아예 처음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계약 해지하고 등기 넘기달라 할 수는 없는데 다만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그래 등기 넘기달라 하니까 알았다. 네가 돈 냈으니까 넘겨줄게 하고 넘겨주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갑으로 갔다가 다시 을로 갈 거니까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라고요. 등기는 만약 합의에 의해서 넘겨줬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어차피 갑으로 갔다 다시 을로 갈 거잖아요. 그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돼서 등기는 유효합니다. 이게 소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유형이 계약 명의신탁 또는 위명 명의신탁 이라고 합니다. 이 등기 명의신탁은 수탁자하고 지금 세 명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 비밀을 지키기는 어렵죠. 금방 들통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게 계약 명의신탁 이거는 지금 뭐 MB 도곡동 땅, 내곡동 땅 이런 게 명의신탁을 굳이 했다면 분류하자면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자 그러면 계약명의신탁은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매수인에게 팔았는데 이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물주, 전주, 자금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신탁자라고 합니다. 신탁자가 돈 대줬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수탁자입니다.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효합니다. 현실적으로 매도인은 알을까요 모를까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본다면 실무적으로 매수인 돈 가지고 온데 너 어느 놈한테 받았냐 네 돈 아니지 이런 거 물을 필요도 없죠. 알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 현실적으로는 몰라요. 이게 그래서 MB 처남의 도곡동 땅은 20억 주고 샀다가 260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200억 차익이 남았어요. 도곡동 땅은 지금 찾아보면 그 다음에 내곡동 땅도 MB 아들 명의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 났냐 모르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돈 대주고 아들 명의로 했으면 명의신탁이죠? 위반이라 하니까 큰아버지한테 빌리고 엄마 대출받고 이렇게 해서 샀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받기는. 어쨌든 이거는 두 사람 간의 비밀만 지켜버리면 알 수가 없죠? 두 사람만 등기 명의신탁은 세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 지키기가 어려워요. 세 명이 알고 있으면. 두 명이만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찾아내기가. 자, 그 다음에 역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수탁자인 매수인이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자간 맹신탁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왜 이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냐면 이거는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자는 역시 맹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만 뭘 할 수 있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이렇게 맹신탁을 하는 것도 민법 103조의 반사의 질서적 행위는 아니죠. 만약에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면 이게 앞으로 언젠가는 판례가 제가 볼 때는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무효인데 이게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라고 하면은 돈 돌려달라 소리 못하다는 돈 대준 거. 근데 지금은 민법 103조에 의한 무효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왜 민법 103조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면 판사들이 대부분 판사들이 조세포탈, 맹신탁 뭐 이런 거 강제집행 멘탈 목적으로 하는 거는 반사회 질서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어요. 법조문에는 딱히 없는데 민법 103조는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여기가 어떤 건지는 판사들이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거는 103조 위반은 아니다. 103조 위반이면 돈 대중 못 돌려달라 하죠. 근데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금은 얼마로 봐야 되는가?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면 도곡동 땅을 20억 돈을 대줬는데 누군가가 지금까지 이게 누가 대줬는지 아직 안 밝혀졌어요. 이거는 이미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20억을 대줬는데 그 처남은 이미 죽었어요. 이 사람 산 사람은. 지금도 통장에 200억이 들어있고 이자만 누군가가 찾아 쓰고 있대. 그러니까 밝혀내기가 어렵죠. 그러면 얼마 돌려달라 할 수 있냐고. 200억에 팔아먹 지금 260억에 팔고 양도소득세 내고 남는 돈 200억이에요. 그럼 200억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아니면 20억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답이 뭐냐고요. 대준 돈 20억이니까 20억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답은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년 7월 1일 김영삼 정부 때 실시됐죠. 김영삼 정부 때 저는 충격은 안 받았어요. 지금 어디 버스 타고 가는데 지금부터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통장에 돈 보낼 때 뭐 천사, 애인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도 다 받아줬죠. 무통장 입금시키는 거. 지금은 이름 다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어야 되죠. 실명으로 해야 돼요. 금융거래도 부동산거래도 모두. 이때 생겼다고요.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획기적으로 개혁을 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공가가 있는데 공도 많아요. 어쨌든 이 금융실명제나 이런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한 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 기득권층들이 다 나무 이름으로 등기를 많이 해놨다고요. 뭐 그런 설들이 있어요. 박태준 전 회장이나 이런 분들 자기 이름으로 재산이 거의 없고 나무 이름으로 해놨다 이런 설들이 있어요. 그건 확실 지금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법 시행 전이면 이 법 시행 전이라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법 시행 이후라면 매수자금 금원만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맹신탁 약정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건 유효했어요. 계약이. 근데 지금 무효인 거 다 알고도 이렇게 맹신탁을 했기 때문에 대준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판례가. 제가 볼 때는 아예 이렇게 맹신탁을 하는 것 자체를 반사의 질서적 행위 103조에 해당되는 걸로 보아서 아예 103조에 해당되면 못 돌려받잖아요. 돈 대준 거. 도박자금 줬으면 못 돌려받죠. 못 돌려받게 해야 이런 걸 안 할 텐데 아직까지는 기득권층이 대부분 판사들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자기 돈 준 거 지금 하나도 못 돌려받게 생겼으니까 이 103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433페이지 이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갑과 친구 을은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2017년 10월 17일 병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여 을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개사가 실명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기서는 좀 갑을병이 어떤 식으로 된 거예요? 지금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고요. 병이 매도인이고 정이 제3자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기역 갑과 을의 약정은 무효이다. 예, 명의신탁 무효라 했죠. 여기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해놨잖아요.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다. 맞네요.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갑과 을의 위 약정이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유효하다. 병이 선이라면 이게 유효하다. X입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다만 뭐가 유효라고 했어요? 이게 그 등기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했죠. 병이 선이인 경우. 이게 병이 선의인 경우 등기 명의 이전하는 게 유효하고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인데 다만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가 아닌 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어는 틀렸습니다. 디귿은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취득한 게 아니라 누가 취득해요? 을이 취득하죠.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틀렸고 리얼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은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고 했죠. 선악이니까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민법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명신탁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 4월 마지막입니다. 이제 올부터 다시 처음부터 진도가 나가는데 지금 다음 주 남은 게 중요해요. 시험에 네 문제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한 문제, 상가임대차,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한 문제씩 각각 출제되고 경공매는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섯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가. 그 실무가 거의 맨 뒤에 있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요. 다음 주에 있는 게. 물론 주택임대차, 상가금임대차는 민법시험에도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되죠. 이게 또 중개 실무 하려면 주택이 많아요? 상가가 많아요? 주택이 많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뭐 인터넷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다음 주에 또 말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니까 이 계약갱신 요구를 옛날에 5년이었는데 지금 10년이죠. 그럼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갱신되거나 어디에 있냐면은 그게 갱신되거나 지금 갑자기 책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바뀐 날짜 10년으로 바뀐 날짜가 있는데 지금 그 이 법이 개정된 날 현재 4년 넘은 것들은 1년, 2년, 3년, 4년 4년 넘은 것들은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10년 동안 보장되는 게 아니고 10년으로 바뀐 시점 현재 4년 넘은 건들은 그대로 5년으로 끝날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3년밖에 안 지난 건 어떻게 돼요? 3년 지난 거는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5년 넘은 것들도 묵시적 갱신이 되면 5년 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거는 주인이
나가라 소리 안 하고 또 갱신이 돼버리면 법정 갱신이 되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갱신됐다는 말은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갱신되잖아요. 묵시적 갱신. 갱신돼도 10년으로 늘어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4년 넘은 건들은 주인은 계약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4년 안 넘은 건들은 3년밖에 안 된 거, 2년밖에 안 된 거 이런 거는 10년 됩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민법에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니까 뒤에 부분이 중요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